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천에서는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수강생 등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개통한 신월동과 여의도를 잇는 신월여의 지하도로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개통 후 출퇴근길 정체가 여전하다는 불만인데요. 민원 25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은평구 주민참여 예산 정책 과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 신호등 설치 등 5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열린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해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던 20대가 추락했는데요. 보조 밧줄만 달았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안전보건공단이 사전에 이 청소업체에게 보조 밧줄을 구비하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지켜지지가 않은 건데요.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입니다. 고층 외벽 자벽 중에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 지난 10년 동안 무려 150건이 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대한민국. 안전면에서는 아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월동과 여의도를 지하로 한 번에 있는 신월여의 지하도로가 개통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개통 전부터 서울 서남권의 악명 높은 상습 정체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출퇴근길에 차량 정체가 여전하다는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기존에 32분 걸리던 게 약 4분의 1인 8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해서 신월 나들목 부근 신월여의 지하도로 출구 모습입니다. 끝없이 늘어선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홍보대로라면 여의도에서 신월동까지 약 8분이 소요됩니다. 정말 그럴까? 퇴근 시간 여의도에 나와봤습니다. 현재 신월여의 지하도로 정체가 시작됐다는 안내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차를 타고 신월동까지 운전해서 가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달리는가 싶더니 출발 5분도 되지 않아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차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현재 2km 정도, 신월동까지 2km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시속 80km로 시작한 주행 속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제한 높이 3m인 소형차 전용 터널에 꽉 막혀 있어 답답할 뿐 아니라 지금 제가 시속 1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 터널이어서 그런지 GPS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답답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터널을 빠져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30분. 기존 도로를 이용했을 때 걸리는 32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400원의 통행료를 내고 빠르게 주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답답하죠. 통행길이 뚫리면은 여기 신월동 주민들, 신정동 주민들이 굉장히 편해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들여서 지하차도를 만들었는데 서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월여의 지하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서울시 예상 수준의 65%에 불과합니다. 예상보다 교통량이 적은데도 도로가 막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는 남부순환로의 정체로 인한 차량 엇갈림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신월여의 지하도로와 국회대로에서 남부순환로로 진입하는 차들이 남부순환로 자체의 정체로 진입이 힘든 상황. 여기에 남부순환로에서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들과 신월여의 지하도로를 빠져나온 차들이 엇갈리다 보니 차량 정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신월여의 지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지만 서울시가 분석한 평일 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2.3km에 불과합니다.
통행료 인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18원이고 서부간선도로는 242원이니까 많이 비싸죠. 우리는 깎아달라. 서부간선도로만큼 내려달라. 그래서 2,000원 이하로 1,800원 정도로 내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통행 방법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 보호 과정이나 경찰 규제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올해 안에 여러 가지 구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부순환로 정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을 내고도 막히는 신월여의 지하도로. 오랜 기간 도로 개통을 기다린 운전자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의 한 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학원 수강생 등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2차 백신 접종 완료율은 50%에 육박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소식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0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5명입니다. 이 중 36명은 양천에서, 24명은 은평에서 나왔습니다. 새로 확인된 집단 감염은 양천구 소재 학원 관련 발생입니다. 사흘 새 수강생 등 25명이 확진됐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의료기관의 잔여 백신 또는 보유 백신을 통해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가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신속한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월 18일부터는 미접종자가 접종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청구 소재 학원 수강생 한 명이 27일 최초 확진 후 28일까지 11명이 추가 확진되고 29일에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634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소아 청소년에 대한 사전 예약은 10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만 12세에서 17세 연령대로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 이후 예약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이 6주에서 4주 또는 5주로 단축됐습니다.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49%입니다. 헬로TV 뉴스 손성입니다. 내년도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정책 과제가 결정됐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선정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병무 은평구 주민참여위원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자, 위원장님,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정책 과제가 이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올해 주민총회 온라인으로 열렸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정책 과제들이 선정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또 온라인 주민총회와 청소년총회에는 사전 신청을 받은 언택트 참여자와 실시간 방송 시청 및 문자 투표에 2천여 명의 많은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지난 8월 한 달간 진행한 사전 투표와 총회 실시간 투표에는 18,349명이 참가해 주셨고 그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서 2022년 은평구 참여예산 정책과제와 청소년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그 정책과제는 5개 정책과제 19억 원 규모고요. 골목길 접어들 때 환하게 안심하고 걸어야가 1순위로 선정됐고 은평 생태 역사 문화 체육 둘레길 조성이 2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총 7개 사업 2억 원 규모이며 청소년 자립을 위해 경제금융교육사업이 1순위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2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정책과제들이 앞으로 시행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예, 총회에서 선정된 참여예산 정책과제는 내년도 은평구 본 예산에 편성이 되며 2020년 1월부터 사업별 추진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여예산 사업이 주민들이 제안한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구 주민참여위원과 동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까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참여예산 추진 과정에
참여를 논하시는 주민께서는 올해 11월에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6기 위원을 신규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무 은평구 주민참여위원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승객의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카드 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택시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간단한 조작으로 신속하게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조작 버튼이 연내에 도입됩니다. 카드 결제기의 버튼을 누르면 택시기사의 연락처와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인데요. 서울시는 또 연말까지 법인과 개인 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합니다. 헬로 TV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